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서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집단 멤버들 14명이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요, 판사가 작정하고 판결을 내렸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죄질이 나쁜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전광훈 씨가, 전광훈 집단이 저질러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4명이 법적 구속을 당했는데 사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전광훈 씨가 진짜 주범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같이 동조하는 공범이죠. 이성희 변호사가 공범이죠. 요 두 사람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미꾸라처럼 빠져나갔고 그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만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런 거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호 회장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열심히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전광훈 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정당하죠. 이성희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정당하죠. 여기 관련된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고 댓글 앞부분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면은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기타 등등의 내용을 몇 개만 적으면은 서명운동이 되는 거예요. 요 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해가지고 전광훈 씨가 처벌받게끔, 이성희 변호사가 처벌받게끔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회장님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동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법치 파괴 주범 전광훈 및 이성희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 및 변호사 윤리위 제소에 동참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광훈 집단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전원 실형을 선고하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광훈의 경제적 욕심에 추종자들이 이용된 사건으로, 추종자들이 쇠파이프, 화염병을 들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 법원 판결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헌법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라고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시되었습니다. 기독의 수치이고 보수의 수치이고 어떤 사이비 집단에도 이런 참담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도 이런 판결 받은 적이 없어요. JMS 정명석도 이런 판결 받은 적이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도 이런 판결 받은 적이 없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이런 판결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유명 이단들, 사이비 단체의 교주들도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전광훈 씨가 유일합니다. 전광훈 추종자들이 유일합니다. 이만큼 이 죄가 아주 끔찍할 만큼 흉악스러운 거죠. 자, 맞아 읽겠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법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법 용역, 깡패 용역이라고 거짓말, 가스라이팅 시켰으면 전광훈 이성이 이들이 신앙이고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역이 불법인 줄 오해하여 범죄를 한 불쌍한 추종자들에게 당시 법원 판결이 정당한 집행인데 추종자들에게 거짓말했다고 고백하고 불쌍한 추종자들의 행동에 대해 주범인 전광훈 이성희 등에 의해 속아서 그랬을 뿐이라며 그들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면 추종자들 대량 구속사태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용을 당한 거니까. 선동한 주범은 처벌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버젓이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전파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이 사회를 혼란케 할 뿐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심각히 바랍니다. 추종자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 사건 주범 전광훈 이성희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며 더 이상 이런 반사회적인 집단의 반국가적인 선동 범죄가 척결을 낼 수 있도록 주범 전광훈 이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거 다 비공개입니다. 외부에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명이 제출되는 곳에만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주소, 그 다음에 기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쓰시면 돼요. 링크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서명을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다가 이 네 가지 항목을 적으면은 서명에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폭 집단이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똘마니들 몇 사람들만 처벌받고 이 조폭의 두목, 이 보수는 처벌받냐고 매번 넘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주범을 잡아들여야죠. 주범이 처벌받고 감옥살이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광훈 씨가 주범이란 말이에요. 이성희 변호사가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에 있는 이 두 사람들은 범망을 피해나가고 밑에 선동돼서 가스라이팅돼서 화염병 집어던지고 쇠파이프 집어들고 이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면은요, 이 법망에 구멍이 뚫린 거죠. 대한민국의 법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전광훈 씨의 처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이성희 변호사,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맨날 큰 소리 쳐요. 이겼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그리고 막상 전광훈 씨 추종자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코빼기도 안 비춰요. 그 불쌍하잖아요. 변호해 줄 줄 믿고서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막상 재판 받을 때는요, 변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주옥순 대표도 300만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 벌금 처벌 받았잖아요. 이성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 못 받잖아요. 이번에 열린명 법정 구속될 때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이성희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변론을 받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라 TV나 그쪽 집단의 유튜브만 들여다보면서 반복적으로 쇠뇌되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이 맹목적으로 헌신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하루빨리 이 범죄된 모습들 속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